와. 지지. 아, 저희 수고했습니다. 지지. 임홍규 선수 지지. 계속 다시 한 다크 속적으로 지지. 이걸 봐? 와. 근데 진짜로 그 지지 임홍규 오킬. 뭘 웃어? 아, 드디어 보고 웃겨서 웃는 건지 웃기는 편이 잡혔어. 여섯 번째 경기입니다. 임홍규의 선봉 킬로 끝나냐? 2호 이영호의 반격으로 이어집니다. 포트리스로 초대합니다. 네, 요즘 진짜 감사해요. 그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종채 보는 낙으로 사신다는 분들이 꽤 있으셔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기운, 좋은 기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저희도 좋은 기운 얻어갑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제 오늘 시작되는 시리즈, 종족체 하는 시리즈 다시 한번 또 이 자리를 통해서 네. 열릴 수 있었던 또 어떤 절정적인 역할이 아프리카 TV에서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그렇죠, 도움을 그렇죠. 주시는 거잖아요. 저도 홍보 좀 할게요. 예, 예, 사실 목튜브. 예, 목튜브. 유튜브 시작한 지 지금 예, 다시 막 시작하고 했거든요. 목튜브. 예. 거기 예, 우르르 몰려가셔 가지고 목튜브 또 한 번만. 네. 우리 철민 형 그 구독자분들을 한 번씩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예. 그냥 귀찮다고 생각하지 목튜브. 마시고 예. 도움 되겠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콘텐츠 계속 이제 보시기 위해서는 저희에게 좀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 또 추천도 많이 해주시고요.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 네. 별풍선 스폰서 후원자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야. 게임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 일단은 포트리스 같은 맵은 앞마당 심시티가 잘 안 나와요. 보시면은 앞마당 살짝 비춰주시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요. 그 저글링 올인 같은 거를 막기가 조금 힘든 그런 지형이죠. 그리고 양쪽 구석 1시, 11시, 5시, 7시 보시면은 드론은 지나갈 수 있어요. 미네랄을 찍고서 드론은 지나 구조물이 있기 때문에 드론은 지나갈 수 있지만 유닛은 못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그는 저기다가 이제 그 멀티를 조금 원활하게 성큼 콜론이나 이제 지상군의 압박 없이 가져갈 예. 수가 있다는 게 포트리스 맵의 장점이고 그러한 장점들 때문에 저그가 예. 좋다고 평을 받는 맵이죠. 네. 버베리 블루님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 도방이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고 관전 방석이라고 표현하는데 다 잘 되면 좋죠 뭐. 예. 네, 괜찮. 제가 허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잘 그렇죠? 돼야죠. 네, 네. 제 방송이 없어도 다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이 한번 리콜 해가지고 와가지고 눌러주시면 몇 명이 됐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기는 본방인데 지금 3,500 정도 계시는데 같은 컨텐츠고요. 네, 윤중 선수 같은 거지. 네, 윤중 선수 방에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가서 눌러주고 갑시다. 그리고 리콜이라고 하죠. 김철민 캐스터님 유튜브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윤중 선수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야 오늘도 재밌다. 지금은 이제 편성 시간 어느 정도 채워서 이제는 올킬 나와도 되고. 아 그래요? 몇 시에요? 이제 9시 한 20분 돼가지고. 예. 아우 너무 배고파요. 배고프죠. 요거까지 그래도 다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 가야지. 그래도 되겠어요. 오늘 너무 또 좋은 경기가 개막전부터 나와서. 자 이 맵에서 원배럭 더블 가져갔네요. 자 원배럭 더블. 예. 입구 쪽에 서플 심시티까지 해놓은 걸로 봐선 이제 선스포닝 풀에 대한 어느 정도 대비도 좀 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였고요. 예. 자 확인합니다. 봅니다. 이거 확인하면 조금 참 이러죠. 오늘 나한테? 왜냐면 지금 이거 레어 가져가면서요. 네. 드론 갔다가 그냥 1시 쪽에 갖다 놓고 1시 먹으면 돼요. 네. 예, 1시 쪽이나 11시 쪽이나 뭐 몰래멀티 할 거면 7시 쪽을 먹어도 되고요. 저그가 멀티 먹기 굉장히 수월한 전장이기 때문에 원바락 더블이 정말 잘 나오지 않는 맵인데 예. 이거는 이영호 선수의 자신감이 보이는 거죠. 정말 자, 자신감. 예. 그냥 홍구 막 이런 느낌. 예. 임홍규도 아니고 정말 그 그냥 딴 부가 설명이 그 상관이 없는 게 그냥 자신감 하나가 보여지는 딱 그런 장면입니다. 자 일단 벙커를 짓거나 SCP가 좀 나와줘야 돼요 지금. 5마린까지. 자 이영호 선수의 마린. 이거 싸우면 마린이 이기죠. 예. 이몽규 선수도 나도 오늘 기세가 굳진 없어. 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호 선수도 마린 생산을 쉬지 않고 찍었기 때문에 예. 예. 충분히. 신경전 봐요. 그래도 저글링도 한 마리도 안 죽었고 머리도 예. 한 마리도 안 죽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예. 그 서로의 압박은 없었고
이문규 선수는 드론 한 마리 나가면서 한 시든 열한 시든 조금 약간 가져가면서 예. 발 업그레이드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발 업그레이드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걸 또 SB로 봐야겠죠? 네. 보통. 아직까지는? 그렇죠. 살아서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일꾼. 아 근데 생각보다 아 지금 저글링을 더 찍은 거 보니까 발 업그레이드 눌렀네요. 네. 예. 발 업 됐고요. 됐습니다. 자 성큼 콜론이 하나까지 되게 안정적으로 일단은 포지션을 좀 취하고 있고 드론 나가죠. 요거는 예. 이제 1시를 먹건 11시를 먹건 대놓고 가네요 그냥. 예, 드론 나가는 거 보여줬어요. 네, 대놓고 대놓고. 예. 어차피 섬이야. 영호형. 요거죠. 드론은 지나갑니다. 예. 자 진짜 마지막 관문만 넘어가면 됩니다. 이몽규. 네. 자 투메딕 나왔고요. 근데 그 마지막 관문이 신입니다. 신. 거리가 가까워서 태유리인 듯. 그쵸. 거리가 가까우면 테란이 좋습니다. 하지만 딱 그 타이밍만 좋아요. 이렇게 되면 공중상의 거리가 또 가깝기 때문에 예. 뮤탈리스크로 흔히들 턴다고 하죠. 네. 털기가 굉장히 가까워서 테란도 뮤탈에 대한 압박이 엄청 심합니다. 그리고 예. 저그는 이렇게 되면 정면만 수비하면 되잖아요. 멀티가 섬에 있기 때문에 예, 예, 예.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집중하면서 성큰을 정면만 박으면 되기 때문에 저그에게도 장점이 또 있는 맵이고요. 네. 테란에게도 장점이 있는 맵이죠. 자, 저글링으로 한번 머리를 섞어줘 보려고 네. 했습니다만 그 장점은 이미 실행이 됐죠. 이렇게 두 크립 예. 아까 3회 처리가 지어지기도 전에 크립을 미리 지었거든요. 그만큼 가까운 맵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압박을 받았고요. 저글링은 야, 빡고 없네 오늘. 그쵸. 그냥 박습니다. 딱 그 표현이 맞네요. 드립 받아봤습니다. 스캣 떨어집니다. 위탈리스크 등장. 자 뮤탈리스크 많이는 안 떴어요. 왜냐면 크립도 받고 한시 멀티까지 해처리를 펴가면서 뮤탈을 찍은 거기 때문에 예. 많이는 안 떴어요. 인구수 차이가 꽤 나죠 지금 보시면. 자 털에도 한 점 뺐고요. 뮤탈리스크 왔는데 이용혁 선수의 병력은 센터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11시에 갖다 놓은 게 오버인가요? 아 오버 같네요. 네 오버로 자, 네. 움직이는 속도가 자, 그래서, 그래서 이 맵은 저그링 숫자를 최소화하고 예. 선멀티를 양쪽에다가 먹는 이런 운영도 많이 나왔었는데 자 여기 뮤탈리스크 묶어놓고 이몽규 저 이영호 선수 정면, 갑니다. 어 정면 예 투성큰 투성큰이죠 정면. 자 근데 마린 숫자가 이거 근데 점사하면 성큰으로 마린을 무대정에서 점사를 하면 어 근데 이거 성큰 하나 깨졌고 성큰 하나 더 예, 돌아오고 있어요 뮤탈 깨졌습니다. 뮤탈리스크 돌아오고 있는 상황. 이영호 선수 찍습니다. 아~ 들어 아 이영호 자, 예, 갈 타이밍 이영호 선수 타이밍 오버로드와 함께 드론. 야 이거 타격 좀 많이 보는데요. 뮤탈리스 죽었고요. 죽은 병력 올라옵니다. 아 인구수 막혔고요. 인구수 해처리. 해처리. 이영호의 타이밍. 아니 올 신만이 하는 타이밍. 아니 올게 올게까지 1킬 남았는데. 아니 이거 이거 오히려 올킬 막을 제 아니 이거 오히려 올킬 막을 이영호 선수와 김성대 선수의 경기를 오버워치에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일당 봤습니다. 블루님 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만 없어요. 여러분이 잘 모르고 계시는데 저는 일당이 네. 없습니다. 철민이 형 일당이 이제 별풍선. 네, 그렇지, 그렇지. 네, 별풍선입니다. 네. 별풍선과 이제 네, 그런 거기 사랑, 여러분들이 네. 사랑, 그러니까 사는 형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구걸을 하는 거예요. 추천과 아, 유튜브 구독 이런 거. 쉬는 시간 야. 사치죠. 지금 선수 여러분들 달아 올랐는데 빨리빨리 가야지. 그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지금 경기를 가지 않고 있다. 그거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이겁니다. 저는 경기 준비되면 바로 갑니다. 바로. 아. 자, 일단은 테란이 아랫자리 예, SCB 나갑니다. 50대 스타님도 50대 스타님인 것 같습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런 거 있죠. 하얗게 불태웠어? 네. 뭐 이런 거 있죠. 이원규. 딱 그런 느낌. 자. 자 SCB가 나가는데 요거는 8배럭의 위치에요. 8배럭 가져가죠. 일단 8배럭이죠. 전진 8배럭. 자 김성대. 근데 김성대가 선풀 자주 하거든요. 예. 김성대 선풀 자주 하는 그 제가 저그 스타일 중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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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김성대한테는 웬만한 8배럭 안 하는 게 예. 이 친구는 11풀 오버풀 12풀 요거 좀 자주 하거든요. 예. 좀
볼게요 일단. 일단 드론. 근데 이 맵이 큰 입구가 막혀서 예. 저희가 선풀하기에 부담은 확실히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생각한 심리전으로 예 800억인데 12합 가네요. 그러니까 이 맵이 큰 예. 입구가 막히다 보니까 확실히 예. 선풀하면은 이제 큰 입구가 막혀 있으면 선풀이 너무 불리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용한 이용훈 선수의 약간 심리전 800억 같고요. 그렇습니다. 자. 게스까지 올라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 야, 800억 원입니다. 예. 꺼냈습니다. 이영호 선수가 진짜 지기 싫을 때 꺼내는 빌드죠. 자, 그러면서 SP가 한 마리가 위로 가요. 자, 이거는 12시 팩토리까지 콤보 느낌이에요, 지금. 가. 자, 12시 혹은 뭐 1시 쪽이나 이렇게 돌아 가지고 약간 그 콤보식으로 그렇죠. 일단 이, 예, 예. 일단 오버로드 요거는 무조건 잡습니다. 예. 오버로드 처음에 잡히는 것도 피해가 크죠. 가에다가 SCB가 상대가 어디지 뽑았냐는데 12시로 갑니다. 자, SCB 12시 가서 숨겨 가지고 팩토리까지. 자, 이건 콤보로 들어갈 거고요. 자, 이거 오버는 무조건 잡힙니다. 이 맵 특성상 예. 그 오버로드가 이렇게 오면 잡혀요. 저거 언덕에서 올라가면 잡히고 보이거든요. 살기한 몸부림. 예, 그렇죠. 요 언덕 살기한 몸부림. 이거 잡고 3마린에서 배럭 띄울 거예요, 이용훈을. 배럭 띄우죠, 3마린에서. 어, 귀신이야, 이거. 팩토리 지금 짓고 투서플 치면 아다리 딱 맞거든요. 그리고 저 마린은 어떻게 활용하냐면 저 마린으로 무리 그냥 일부러 무리합니다. 그냥 아, 그래요? 다 잡혀도 돼요. 자살 마린이에요. 자살 마린. 아~ 어차피 죽는다. 근데 김성대 그거 알고 지금 벙커 안 지는 거 알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가 가죠. 그렇죠. 벙커 안 지는 거 알면 이거 지금 팩토리 찾는 거 같은데요. 근데 엉뚱한 데를 찾고 있어. 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왔어요, 머린들이. 3머린. 네, 3머린 일단은. 근데 이거 잘 막는 그림이죠. 이렇게 되면 김성대가 만약에 예. 성큰 콜로니만 배제하지 않고 바로 지어준다면. 바로 지어준다면. 자, 관건은 그겁니까? 성큰을 자, 짓느냐 마느냐. 네네네. 자, 팩토리 지금 완성됐을 거고요. 팩토리 지금 딱 완성됐을 거예요. 지금 딱! 딱! 아! 셋! 자, 둘! 조금 부족하고요. 하나! 자, 성큰 콜로니가! 성큰 콜로니가! 아직은? 성큰 콜로니! 안 자, 지어지고 있는 이러면 그 늦... 벌초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띄워서 저그 본진 가서 또 찍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원스타 올라가죠, 본진에. 야, 야... 정말 지기 싫을 때 하는 예, 거? 정말 지기 싫을 때 꺼내는 이용호 빌드. 근데 지금 심리... 아, 나 올라가야 돼! 저리 어! 근데 아, 못 봤어, 봤어. 단상으로 보여요. 근데 이러면 성큼 받고 성큼 받고 드론 저글링 언덕 위로 올라가! 빨리!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야죠. 자, 그리고 못 안 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성대도! 알어! 김성대도 딱 말한 그대로 하잖아요. 예, 맞아요. 벌초 하나 찍고 근데 저거 집중력을 유지해야 돼요. 저거 절대 내리게 하면 안 됩니다. 아! 아 내려졌어요. 아! 아, 내렸어요. 이런 또 큰일 났어요. 거기서 또 뽑을 거 아니에요. 이런 큰일 났어요. 이거 저 망했어요. 이게 김동대가 저거 예. 저거 절대 못 내리게 했어야 됐거든요. 대기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 아니, 근데 뭐 해? 약간 왼쪽에서 나와. 왼쪽에서. 아니, 어 아니 이렇게 하면 나와? 잠깐 아 이쪽에서 나오나? 좀 애매해요 지금 약간 걸쳐 있어서 자 이거 히드라 디스크 때 이제 올라가고요. 감싸서 막아야 돼. 감싸서 뒤쪽에서 뒤쪽으로 뒤 아 근데 길이 안 났어 벌차 잡히질 않아. 이러면 뭐어 그리고 체력 5 저그링 발톱 던져! 예예예 잡았어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벌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레이스 콤보입니다. 레이스 와요. 레이스 콤보. 자, 잘 막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한 마리 위에서 아 봐봐요. 이거 좀 애매하다니까. 예. 왼쪽에서 나온다니까 이렇게 하면. 아, 지금 이용호 선수도 예. 진짜 마이크로 컨트롤에 집중을 해주고 있고요. 예. 김성대도 마이크로 컨트롤 집중해주고 있어요. 진짜 두 선수 집중력 미쳤습니다 지금. 자 히드라 피하고 있는 벌처 그리고 예. 레이스는 앞마당에서 활약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에드온 달아주고 있는 거는 딱 보니까 클로킹 레이스까지 준비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고요. 배럭은 들어오고 있네요. 네, 배럭은 왔기 때문에 네 히드라린스 그 역습에 대한 어느 정도 벙커나 예. 이런 게 또 이게 완성이 될 거고요. 와 주위를 뱅뱅 돌면서 득점하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벌쳐 드론. 와 이영호 선수 진짜 집중력 미쳤네요. 진짜 집중력이 와 자 드론. 어우 그래도 이번 거는 가스 안으로 들어갔어. 잘 막았어요. 체력 2. 자, 잘 막았고 앞마당 레이스에도 1킬도 안 당했고 예. 네, 그리고 팩토리 잡았고 자, 김성대도 엄청납니다. 예. 엄청나요. 그러면서 클로킹 레이스 이건 클로킹 레이스까지만 잘 막아내면 예. 이 게임 모르거든요. 자, 또 벌쳐 또 하나 더 잡으러 1킬 아!
안 잡혔어요. 하나 잡혔어요. 맞아요. 드론 하나. 이런 팩토리 에너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마당 오버로드 조심해야 됩니다. 클로킹 레이스예요. 자, 클로킹 잠시 완성됩니다. 벌써 또 하나 나왔어요. 네, 팩토리는 여기까지만. 드론 띄워주고 있고요. 아, 이것도 한 두 개 잡히겠는데요. 하나. 자, 하나 더. 아, 두 개까지. 자, 이번에 앞마당으로 레이스. 왔는데 오버로드 잡아야죠. 저거 이용우는 이 클로킹 돼 있거든요. 자, 컨트롤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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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로킹. 아, 오버로드. 오, 딱 나왔어요. 그래도 때마침 김성대도 알아요. 잘 맞고 있습니다. 예, 3레이스 잘 맞고 있어요. 그러면서 커밍 센터 가져가고요. 그 다음은 배슬입니다. 자, 누가 좋습니까? 하나는 좀 좋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도 드론 죽어요. 네, 레이스 세 마리죠. 네. 투샷 원킬 드론. 어, 하나 더 핀 빠졌고 세 마리 원까지 세 마리. 휴하고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있는 임진복 해설. 네. 아, 이거 너무 상황이 치열해가지고. 예. 자, 그러면서 바이오닉 체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팩토리 다시 돌아오죠. 예, 자원 낭비 절대 예, 하기 싫다. 예, 느낌이고요. 절대 손해를 보지 않고 있는 이용호 선수. 네, 김성대 선수는 스타일상 여기서 스파이어 그 테크보다는 그냥 해처리 더 늘려가면서 예. 히드라리스크 럴커 체제를 좀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체제를 선택할 것 같은데, 아니면 투해 처리해서 드랍업 럴커업 해가지고 올인 뭐 그런 체제 뭐 그 둘 중에 하나 하지 않을까 싶은데, 스파이어 지금 짓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자, 레이스 다시 한번 갑니다. 네. 저번 게임 한번 봐봤는데 만약에 여기 예, 만약에 여기 스파이어를 지을 거면 정말 장기전 봐야 돼요. 이거는 3회 처리가 스파이어 짓나요? 3회 처리를 어떻게든 짓긴 지어야 되거든요. 예. 운영 갈라면. 예, 해 처리네. 해 처리 짓네요. 아, 진짜 이거 열악한 상황이에요. 레이스 다시 한번 왔습니다. 이게 지금 이용호 선수의 기승전결이 너무 네. 지금 좋아서 그래요. 초반 해, 예. 초반 8배럭부터 오버 잡고 시작했잖아요. 예. 그리고 드론 피해 그 본진으로 들어가서 주면서 벌처 콤보까지 히드라 강요까지 그리고 저글링도 8개나 찍게 만들고 예. 이 기승전결이 계속 게임 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연봉 안전하면 안전하게 하면 그치. 웬만하면 이긴다는 거죠. 투 벙커에 레이스 살아있고 네. 현재 이용호 선수는 데미지를 입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너무 조금 약간 열악한 상황에 지금 저그가 좀 국면에 있는데, 저글링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럴커업을 조금 눌렀다는 그런 냄새가 나네요. 아, 이거 팩토리 벌써 귀가 조치했고 스캔 뿌려보면서 모든 상황 체크하고 네. 있는 이용호 선수. 저글링 확인, 저글링 확인. 이거는 럴커, 이거는 럴커일 확률이 예. 꽤 크거든요. 아, 3 벙커 안 통해요 이러면은. 3 벙커에 팩토리 안 쳐지고 배슬까지 있고 클로킹 레이스까지 있습니다. 아, 까다로워요. 까다로워요. 여러분 추천 즐겨찾기 유튜브 KCMTV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사랑합니다. 아, 스파이어 이제 올라가고요. 이제 올라가는데 이거 이제 와서 챔버 올라가고요. 지금 럴커 변태가 만약에 됐다고 해도 쉽게 못해요. 클로킹 레이스가 주변에서 알짱거리기 때문에 오버가 잡히잖아요. 예. 오버 잡히면은 아, 네. 또 히드라 럴커 지킬 게 또 없어지고요. 상대한테 진짜로 까다롭게만 계속해서 네네. 해주고 있는 게 이용호 선수고, 시즈 탱크 시즈 업그레이드 찍힌 거 같죠? 예, 저거 돌아가는 펌핑 되는 거 시즈업이겠죠. 이거 약간 진짜로 약간 사형 선고 아닙니까? 예. 그리고 김명훈 준비하시오. 예. 불펜에서 몸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패스파인더였거든요. 패스파인더. 예, 예. 예, 맵이 남은 게 패스파인더이기 때문에 흥미진진한 게임이 예상이 되고 예. 아직도 김성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김성대 선수가 지금 가스를 1000까지 세이브를 한 걸로 봐서는 예. 럴커 한 두 부대 한 부대 반 이렇게 찍어가지고 진짜 뭐 올... 아, 뭘 해야 될까요? 뭘 말하려다가 이거는 조금 이용호 선수가 이게 변수 네. 없게 지금 플레이를 해주고 있어가지고 네. 노답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이용호 선수의 실수를 바란다 뭐 이래야 되는데 예. 지금 이용호 선수는 드랍 데미까지 해주고 있잖아요. 인간이 아니라 실수를 잘 안 해요. 가스를 좀 썼습니다. 한 200 정도. 예. 자, 어디다 썼는지 스쿨지를 주는 모습 같아요. 예. 네. 자. 업그레이드 충실히 돌려주고 있는 김성대고요. 스쿨지 예. 나오네요. 그러면서 퀸즈네스트까지. 요거는 럴커로 예. 한 방을 어떻게 막냐 못 막냐 싸움인데
진짜 가능성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로. 자, 지금부터 가능성 열어볼게요. 자, 클로킹 소설 써보십시오. 클로킹 레이스 짤 맞고 일단은 맞고. 그리고 벳을 적어 움직이는 거 널구고 어떻게든 4스콜지로 딱딱 두 방 널구고. 그 다음에 이영호 선수가 이제 시즈 모드업을 안 했다 실수로 딱 그거까지 일단은 생 조건 와! 그 말한 거? 오, 하나 했어요. 하나 했어요. 일단 한 걸음부터. 자, 일단 하나 했어요. 자, 하나 했고 벳을 잡았고 럴커 지금 변태 중일 거고요. 분명히 그렇죠. 자, 벳을만 어떻게든 그러면서 이용호 선수가 스캔 부대정을 실수로 안 해가지고 럴커까지 한번 다 긁히는 상황. 나온 진짜 몰라요. 이게 스타크래프트가 사람이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변수는 존재합니다. 그리고 김성대 선수가 최고의 상황을 구면하지 말리란 법은 없어요. 자, 벳을! 벳을을 닦았습니다! 벳을 또! 자, 벳을 또 닦고요. 아, 시즈 오븐 했네요. 1인이업도 이미 돼있고. 예. 어, 탱크 그래, 탱크 원톱에서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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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아 먹었어요, 한 대. 아, 근데 기가 작아! 자, 예. 자, 이거 앞마당으로 가면 예. 요거는 그러네요. 조금 이제 이영호 선수가 완벽한 경기를 펼치고 있다라고 조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벳을 주고 아이고 아이고 지지! 이영호 선수의 역 2킬 찐막 마지막 경기 대장대 대장전 이영호 선수와 김민철 김명호 선수의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도 가끔 실수해요. 민철이 명훈이한테 민철이라 그러고 미안해 명훈아. 아니 이거 그러니까 둘이 비슷해가지고 키도 비슷하고 실력도 비슷하고 다 비슷해가지고. 아 여러분 웃기려고 내가 한 거예요 일부러. 가지가지 합니다 오늘 개막전부터. 아 재밌어요. 생방송의 묘미. 예. 개인 방송의 묘미죠. 아, 하도 저보고 김민철 캐스터 김민철 캐스터 해가지고 그게 자꾸 막 배어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자, 이 맵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 있고 스타팅 포인트가 12시 가운데 쪽으로 치우친 12시 7시 4시 요거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예. 맵 이거 이 맵 저거 괜찮거든요. 예. 예, 추천 1000개 오늘도 넘을 것 같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개막전부터 호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2, 3, 4, 1, 2. 자, 맵은 미네랄 열덩이입니다. 열덩이. 예예예예. 기억나죠 기억나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 맵은 테란이 투스타를 하기에도 좋아요. 공중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아, 그 말은 즉슨 뮤탈 쓰기에도 좋다는 거죠. 그런 이런 뮤탈리스크 쓰는 저그의 체제를 어떤 식으로 막을 것이냐가 관건이겠고요. 예. 아마도 김명훈 선수는 투의 처리보다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는 12풀을 하지 않을까. 12풀. 예. 세상에서 제일 빠른 뮤탈 셋밤이요. 530 뮤탈리스크 체제를 선택하지 않을까. 네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침이 꿀떡꿀떡 마른 네. 침을 꿀떡꿀떡 삼키게 되네요. 이영호 선수는 일단 큰 입구 막는 모션을 취했어요. 그리고 오브로드 벌써 정찰을 성공을 합니다. 예. 요거 보면 자 12풀을 과연 할지 안 할지 하죠. 역시 예, 첫 경기인데 바로 맞춰버리죠. 역시 김명훈 역시 임진묵 예, 뭐 다 나오잖아. 예. 53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잘 막냐 못 막냐 싸움이에요. 아, 진검승부. 고맙습니다. 1000개 넘었어요 추천.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자, 앞마당 없는 거 보면 이영호 선수도 생컴 할라 했다 바로 배럭 줘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14, 15배럭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걸 던지 SM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네. 그러니까요. 이런 엠베 너무 엠베. 좋아요. 이게 왜냐면 드론이 나오기가 정말 이게 가난한 빌드이기 때문에 예. 이거 지금 엠베로 씨 한 거는 어떤 정도의 타격이냐면 진짜 이게 뭐라 돼야 될까요? 저 지금 제가 밀리 게임 하는데 네. 디키 뺀 거예요. 디키 드라스틱 뽑지 말라고. 임진모한테 디키 빼란 그런 급이에요. 굉장히 타격이 큰 겁니다 이거. 임홍규 선수 지금 혹시 뭐 하고 있나요? 야 이거 열 받죠 지금. 임홍규 선수 혹시 네. 뭐 하고 있나요? 경기는 김명훈이 하는데 임홍규 선수의 표정이 궁금해집니다 지금. 자 그래도 그만큼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빠르기 네. 때문에 그리고 김명훈 선수도 그 아직은 상대의 그 가스 빌드는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뭐 영호야 기분은 나쁘지만 상대에 줄게 예. 일 거거든요. 자 그리고 저글링 뛰어갑니다.
자, 저글링 뛰어가요. 큰 입구 막았는데 베럭스가 좀 늦긴 해서 예 조금은 걸립니다. 예. 저글링이 이제 거의 당도할 예정입니다. 퐁크 분노. 네, 마린 하나 딱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자, 못 들어가죠. 예. 이용 선수도 이 맵을 굉장히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심시티 면에 있어서는 아우 연구가 확실하게 돼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스파이어가 굉장히 빠른 타이밍에 올라가죠. 확인. 하지만 다 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 이용호 선수는 그에 반면에 지금 예. 팩토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자, 팩토리 올라가죠. 그렇죠? 요거는 또 변수가 또 생겼네요. 이게 마린 메딕으로 막기가 힘들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네. 마린 메딕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아무래도 골리앗 혹은 뭐 발키리 요런 걸로 막아야 된다. 라는 계산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이용호 선수에게. 자, 앞마당은 테란이 더 빠른 모습이죠. 그렇죠. 엠베러시를 했기 때문에. 아, 이용호 선수 주장이네요. 네, 주장이죠. 자, 굉장히 좋은 판단을 양 선수가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요. 예. SCB 계속 끝까지 돌려가면서 뮤탈리스크에 대한 확신을 하고 있고 다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골리앗을 가긴 가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골리앗이 나오던 발키리가 나오던 마린이 나오던 그 전에는 예. 어차피 터렛으로 약 1분에서 2분간 막아줘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한 겁니다. 이용호 선수는 터렛 심시티에 심혈을 기울여야 되고요. 네. 어차피 골리앗이 나와서 골리앗 사업돼서 찍힐라면 한참 남았어요. 근데 뮤탈은 예. 곧 찍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용호가 지금 선택을 한 게 마린들이 마린 푸시하면서 이거 저글링 줄인 다음에 벌처 한 마리 지금 찍었거든요. 이거 미친 판단이에요. 지금 벌처 나가죠. 이거 지금 노성큰. 왜냐면 성큰 콜론이 밖에 애매하거든요. 예. 자, 이거 마린 이거 저글링 일부러 줄여주고 그다음에 카운터는 벌처입니다. 근데 자, 총알이 벌처 왔어. 근데 뮤탈리스크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5분 20초에는 뮤탈리스크가 뜰 것 같거든요. 자, 5분 18초, 19초, 20초 뜨죠. 떴어요. 움직입니다. 이러면 막을 수 있어요. 벌처까지. 이거는 이제 시간을 조금 끄는 용도. 벌처 관심 안 두고 그냥 갑니다. 벌처 관심을 안 줘요. 벌처한테. 자, 터렛이 박혀 있을 텐데. 자, 이거는 어라! 김명훈 입장에서 왜? 미스 판단이죠. 왜? 김명훈 왜? 아, 이거 미스 판단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렇게 되면 벌처가 털고 와, 그래도 방금 붙였어요? 터렛이 공격을 안 했잖아요. 네. 저거 버그 쓴 거예요, 버그. 조버그. 아니, 그런 버그가 있었어요? 근데 스킬이에요, 스킬. 예. 네. 아, 예전에 그 유명한 그 스킬인데. 네. 저게 네. 그 옵저버 위에 터렛 위에 옵저버 올려놓으면 안 쏘는 거 네. 이거. 아, 멈추네. 그래서 네. S 컨트롤을 해 줘야 돼. 네. S 컨트롤. 네. 자, 하는 집 보면은 같은 팀이라 둘 다 다행이지. 똑같아, 둘 다. 아니, 같은 팀원이 그 같은 웅진이어서 다행이지. 네. 아, 근데 살아있는 표현이었다. 제가 만약에 CJ였지 않습니까? 네. 아래층 살았거든요. 네, 사딩한테 때렸어요, 제가. 김명훈 선수. 예, 진짜로. 자, 어쨌든 벌처가 들어가서 일단 요 정도 상황을 만들어냈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이제 그 이영호 선수가 잘 네. 막아야죠. 근데 지금 괜찮은 거는 팩토리가 두 개가 완성이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이제 막기만 하면 이영호가 이긴다. 예. 단순하게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 김명훈 선수는 앞마당만 가져가 있는 상태, 그리고 터렛 장벽이 이미 좀 둘러져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네. 대회 해설이 왜 대회 허용 버그라니 그 저도 그 드립을 치는 거죠, 여러분들. 저 그냥 딱딱하게 그냥 방송을 방송으로 봐주세요. 딱딱하게 그냥 예, 무슨 예. 그 로봇 마냥 해설만 합니까? 드립도 치고 좀 재밌게 합시다, 개인 방송인데. 예. 예. 자, 터렛. 일단 터렛 터졌습니다만. 자, 골리앗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는. 터렛 박는 거 보세요. 네. 정말 정말 많이 받고 있죠. 이거는 데이터 머릿속에 들어간 거예요. 투에 처리해서 드론도 별로 없고 막으면 어차피 저가 그 배를 불린 타이밍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털리지만 않으면 예, 털리지만 않고 그냥 시간만 지나면 골리앗이 쌓이기만 하면 내가 이기겠다 예. 라는 계산이 쓴 거고요. 지금 이용호 선수의 판단은 굉장히 베스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이봉규 선수의 속은 다 들어가고요. 네. 아, 나 전화 인터뷰 준비해야 되나? 개막전부터? 아, 이거 전화 인터뷰예요? 월키라면? 아, 월키는 무조건 인터뷰 하죠. 그러네요. 참네.
지난 시즌에도 개막전 그때 선봉 올킬 그러니까 이번 그래. 시즌은 잘하면 역올킬 네. 그만큼 지금 유리하다는 거죠 이영호 선수가 많이 유리하죠 여기서 지금 변수를 두는 거는 이제 김명호 선수의 뮤탈리스가 아끼면서 골리앗 저거 지금 나와 있는 거 근데 이거 지금 약간 너무 많이 오면 안 돼요 지금 되게 적절하게 빼주고 있는데 예. 많이 왔으면 먹혔거든요 먹히고 주도권 다시 좀 넘어가는 그림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조심하네. 잘 빠졌고 다시 추가해서 다시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스타포트까지 아 변수가 점점 사라지는 느낌인데요? 지금 움직임 좋고요 김명호 선수도 괜찮아요 김명호 선수는 좀 힘을 줄 것 같아요 왠지 그냥 온리뮤탈로 승부를 좀 볼 것 같은데 예. 자 이영호 선수가 지금 하는 거 보면은 골리앗 갖다가 압박 주고 상대한테 그 유닛 짜내게 만들 드론 쬐 시간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빠지네요 그리고 빠지고 이번에는 속옷 벌처를 돌립니다 병력이 빠져서 다시 수비적인 포지션 취하면서 카운터로 속보를 써요 참, 참. 그러면서 테크트리 네. 타주고 업그레이드 돌릴 네. 준비해주고 있고 이게 지금 뮤탈 상대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움직임과 예. 대처법이죠 아 완벽하네요 속벌 돼있죠 이것도 쭉 돌아서 예. 네. 그리고 공업이 아마 돼있을 거기 때문에 드론이 원샷 원킬이거든요 아 뮤탈 빠지고 네, 아, 아직 다 빠지진 않았네요. 네. 이러면은 속옷 벌쳐 나가 있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뮤탈리스크가 한 부대는 묶여 있어야 돼요. 그렇죠. 최소한. 예. 그러면은 저 테라는 또 시간 버는 거고 더 안전한 거고요. 자, 여기 슥 보고 드론 안 붙었네. 아, 진짜. 예. 이거 업그레이드 좀 2업 공업 돌려주고 하면 내가 웬만하면 이겼네? 예. 지금 계산이 섰을 겁니다. 한번 슬쩍 예. 자, 성큼 완성돼 있고 자, 또 뮤탈 나온 거 봤어요. 이러면 예.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웃죠. 가만히 있어. 웃어. 예. 가만히 업그레이드랑 뱃을 찍어주면 됩니다. 아무리도 좀 있으면 돌아갈 거고요. 예. 김명호 선수는 요거 틈을 한번 노리는 건데 지금 타이밍 한번 노리죠. 방업돼서. 자, 근데 터리스 겁나게 많고. 자, 그러면서 벌처는 또 카운터를 또 치러 올라가고 벌처는 아, 4 벌처의 난 절대 맞고만 있지가 않아요. 이 선수는 4 벌처의 난 와, 제가 진짜 솔직히 이 맵은 저그가 많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어딜 가 드론 이영호는 진짜로 무슨 약간 언터처블인가요? 아니 그 안 좋은 맵이면 안 좋은 맵에 맞는 운영과 빌드와 판짜기를 또 그리옵니다 예 이런 법이 어딨어요 아, 드론도 없고 에? 아니 빨무를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볼 때 테란으로 빨무 시켜야 될 것 같아 그냥 프로토스 전환에 예. 다시 한번 뮤탈리스크 와보는데요 베슬 나왔고요 쏟아지는 미사일 스턴스 세례 아 김명훈 아 저그 아 이몽규 아 저는 지금 이영호 김명훈 뭐 이런 사람보다 지금 이몽규가 이몽규 1레디까지 1레디 뺐습니다만 인구수 줄어요 드론 없어요 저그 본진에 드론이 반이에요 반 인구수 반 또 갑니다. 이게 김성대, 김명훈이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사실상 네. 1패씩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이봉규가 5승을 했거든요. 오늘 5승을. 5킬 설레었냐? 방심하지 마라. 최철인이 모든 걸 끊을 수 있다. 라바. 포기하지 마라. 최철인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 라바. 뒤집을 수 있다. 라바가 지금 김명훈 선수는 왜 지지를 못 치냐면 이봉규 선수에 대한 미안함의 표시, 미안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약간 세레모니 같았죠? 저 마이. 네. 약간 그 지금 나가면 너무 미안하니까 그래도 있는 거 다 쓰고 죽자 약간 요거 같거든요 이것도 기울었어요 확실하게 이몽규 선수 터졌답니다 네 뮤탈리스크 쏟아붓고 있는 김명훈 여기서는 GG가 나오네요